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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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정말 오랜만에 어르신 뵈러 왔네. 날씨 추운데 어떻게 지나? 나 또 와봤어요. 아, 댕댕이들 나와 있는 거 봐. 아이고, 안녕. 잘 지냈어? 잘 있었어? 아이, 이뻐, 아이, 이뻐. 잘 있었어? 아유, 그래, 아유. 아이, 이뻐. 그래. 아, 아이, 이뻐. 밥은 먹었어? 우리 누랑아, 맘마 먹었어? 맘마 먹었죠? 살 포동. 포동 쪘네, 이놈 새끼. 사람 손을 그려요, 얘도야. 아유, 얘도 유기견인데. 그래, 그래. 어르신 만나고 가서 놀아줄게. 어르신,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추운데 어떻게 있을까? 아, 이쪽으로 창고 다 넓게 해줬네. 아, 보일러 놓으셨네요? 뭐야, 뭐야? 아, 나무난로. 아, 나무난로? 이거, 엄마가 따졌어, 깃발. 와, 이거 나무들은 뭐예요? 다 전부 다요? 응? 나무들이 이게 뭐예요, 이거는 전부 다? 폐자재 아니에요? 아니, 저기, 공장에 뜯어다는 거. 아, 그거 갖다가 여기 지금 나무 난로 떼어시는 거, 이거 원래 연탄통 아니에요? 연탄통은 나무 떼는 게 만들었어. 아, 연탄통인데 나무 떼시는 거예요? 아, 그렇게 써도 되는구나. 아이들 괜찮으시네. 아, 돌도 잘 집히시네. 아, 그러면. 아, 여기다 음식도 여기서 해서 드시는 거예요? 여기서 해 먹지. 식사는 하셨어요? 아직 안 했어. 아, 그거 못 드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란후라이나 하나 해줄까? 계란후라이요? 아, 좋죠. 어디다 그 설마 난로에다가요? 난로에다 하지. 아, 좋죠. 저야. 어, 아, 맛있죠. 이런 데 이렇게 먹으면. 제가 도와드릴게요. 와, 좋다. 아니, 연탄이 때는 그 난로인데. 장작 날로 떠오게 돼요, 어르신께서. 와, 여기 뭐 그냥 여기 아니 많이 발전됐어요, 어르신. 그쵸? 그래. 와, 이 계란 닭이 난 거죠, 오늘이야. 닭이 난 거지 오늘. 오늘 나온 거예요? 오늘 난 거. 추운 겨울에. 와, 어르신이 점점 나날이 갈수록 발전되는 것 같아. 제 마음이 좀 흐뭇한데. 조금 다려야 돼. 그러니까요. 안전하지. 네네네. 아, 여기 옆에 저번보다 조금 언덕이 넓어졌어요. 그냥 와,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예, 그냥 예전 비하면 호텔인데. 많이 좋아졌어. 아, 진짜 더 좋은 환경에서 따뜻하게 지내니까 제 마음이 흐뭇하네. 아, 여러분들이 도와주니까 그렇게 되는 거지 뭐. 누가 도와줘요? 구독자분들이 도와주잖아요. 아, 감사해요. 우리 실은 구독자님들께서 몇몇 분이 그동안 5만원 또 3만원 2만원 만원 5천원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조금씩 모아가지고 산골남자가 어르신 여기 좀 더 넓게 지내시라고 좀 도와드렸어요. 그동안 영상은 안 담았는데 너무 인위적으로 좀 닿는 것 같아서 산골남자 영상을 안 찍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요리해 드시는 거예요, 어르신? 어, 와, 금방 익네. 와, 계란 봐. 이게 맛에서 보는 것보다 틀려 확실히. 이런 거 봐, 신선한 거 봐요. 안 터져, 안 터져. 와, 맛있겠다. 이거지, 이거지. 구독자님, 보세요. 이거, 연탄난로인데, 연탄난로에다 나무를 떼가지고, 보일러처럼 쓰세요. 아니, 나일로? 어, 난로. 와, 이 노른자 봐봐. 와, 진짜 맛있겠다.
얼마나 신선한지 안 터져요, 노른자가요. 와, 맛있겠다. 오, 어쩜 요리도 이렇게 잘하세요, 어르신. 네, 해먹다 보니까. 이제 요리사 다 드셨어. 네, 아, 먹어봐야겠어요. 아, 그거 놓고 먹죠, 괜찮은데. 네, 아, 잘 먹겠습니다. 아, 맛있겠다. 와, 노른자 봐마. 잘 먹을게요. 그래, 먹어. 노른자 터지는 거 봐. 맛있어. 와, 담백하다. 와, 역시 우리 구독자님들께 좀 도와주시니까 엄청 넓어졌어요. 우리 구독자님께서 자면은 누가 연탄 지어내신 분 계시면은 고마울 것 같아요. 그럼 연탄 난로 때면 좋을 것 같아요. 연탄을 여기다 놓으면 좋은데. 앉아 놓아야지. 장작은 이거 장작이라 하기엔 좀 그렇네. 이거 못도 많이 있네 나무에. 떼고서 이제 못 굴려야지. 또 폐자재네 저거. 와, 저건요 일반 나무는 아니고 아파트에 근데 뭐라고 해야 돼? 본드 붙어 있을 수 있어. 저거 저거 뭐랄까 싱크대. 그쵸, 싱크대 뜨는 거잖아요. 저거 냄새 엄청 고약해요. 연기 기름 겉에 펜트가 아니라 저거 플라스틱 같은 거 붙어 있는 거잖아요. 아, 그거 냄새 많이 나고 저기 되는 거 안 가지고 저거는 그냥 저 연기 많이 안 나고 하는 것만 갖다 빼는 거예요. 어르신 먹으러 싸운 건데. 아, 같이 먹어. 같이. 아침 엄마가 싸줬는데 맛있는 거야, 이게요. 이렇게 이대로 이렇게 먹으면 돼요. 맛있다. 실골김밥. 아, 맛있다. 원래 추워가지고 고물 못 줬죠 지금요. 아, 그리고 이거 짜잔. 이번 설 명절날 아무도 안 오시잖아요. 제가 이거 귀한 거 가져왔어요. 저희 엄마도 이거 하나 드렸거든요. 엄마 드셨는데 일단 입맛이 좋아지고 또 잠도 잘 주무신대요. 봐봐, 캐스도 되게 고급스럽죠. 뿔 있잖아요. 한 마리 그 뿔로 가지고 이거 만든 거예요. 이게 옛날 조선 왕들이 평균 수명이 40대밖에 안 됐대요. 근데 영조 그 왕은 이걸 꾸준히 드셔가지고 80세까지 사셨대요. 어르신도 이거 드시고 80세 넘게 100세까지 사시라고. 이거 정말 구정노경에서 보내주신 건데요. 우리 어르신 전해드리라고 또 보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좋은 거 구전노경 우리 담당자님 고맙습니다. 우리 어르신 이거 보내주시고 이거 드셔서 올 겨울 명절 선물은 따뜻하게 흐뭇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건강하게. 아이, 고맙죠.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오, 오. 와, 오, 아니요. 한 방울 다 흘렸어. 괜찮아요. 와, 이게 녹용이 좋기 좋은가 봐요. 한 방울 다 흘리고 한 방울 다 떨어, 와, 다 떨었어. 지금 올 겨울은, 명절은 건강하게, 따뜻하게 보냈으면 좋겠어요. 아유, 좋은 거 드시고 왜 눈물 흘리려고 그래요. 좋은 거 드실 때 눈물 흘리면요, 이게 효력이 없대요. 그러니까, 그냥, 너무 고마워. 네. 아, 뭘 고마워. 이거 드시고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고마워. 얘는 어디 보자. 비어있네. 아무것도 없네. 찌개 다 드셨나봐요. 어이구. 양말은 여기다 다 걸어놓으셨네. 잘 말리겠다. 여기 뭐야? 짜장이에요? 뭐야? 어우, 이거 뭐야, 이거? 개밥 끓인 거야, 개밥. 아, 개밥을 여기서 끓으신 거야? 여기다 끓여, 여기 난로에다 끓여다 거기다 올려놓은 거야. 개밥을 여기서 끓으신 거예요? 여기 난로에서. 아, 난로? 난로에서 끓여가지고. 아,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구나. 이게 뭔 개밥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들어.
이게 뭐예요? 짬밥이요? 짬밥. 뭐 밀가루도 들어간 것 같아. 밀가루에 저 뭐예요? 고기에? 이거 뭐 저 뭐 생선 전것 같은 거 부친 것도 좀 나온 거 있고 그래 거기다 같이 뿌리는 거. 여기 완전 요양시설이구만. 그냥 동물 요양. 그냥 여기는 그냥 동물농장이네. 동물농장. 오면 어떻게 그냥 손님 좀 죽일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밥도 주고 살려야지. 아. 사는 데까지 사는 데까지. 아니야, 야, 엉켜가지고 너 터지려는 거야. 아이고. 이 엉킨 거 봐. 됐다. 풀렸다. 괜찮아. 왜 그래, 왜 그래. 아, 이놈 새끼들아. 한 마리 보니까 따로 돌아오네. 아니야. 왜 그래, 왜 그래. 아니야. 내가 도주. 야. 너희 도와주려고 하는 거야. 미치겠다. 아유, 이 새끼들. 야, 왜 그래? 야! 너 왜? 일로 와.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괜찮아.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얘들 유기견이라 엄청 낯설어하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그랬죠. 그래, 그래, 그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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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괜찮아. 그랬죠. 그랬죠. 아팠죠. 누가 그랬죠. 너희를 버렸어. 너희를 누가 버렸죠. 괜찮아, 괜찮아. 그랬죠. 빨아봐. 괜찮아.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그래. 아이, 무서웠죠. 무서웠죠. 괜찮아. 괜찮아. 응, 아이, 이뻐. 거봐, 괜찮아. 아이, 이뻐. 에이, 이렇게 순한 거 왜 이렇게 겁을 먹어. 괜찮아. 산골 오빠라고 해, 산골 오빠. 너 여자지? 딱 겁먹은 게 여자처럼 생겼어. 괜찮아, 아이, 이뻐. 거봐. 괜찮지? 이제 괜찮아. 아유, 괜찮아. 괜찮아, 아이뻐, 괜찮아, 괜찮아, 아이뻐, 아이뻐. 빨아줄게. 빨자. 올라가. 그렇지, 잘했어.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러면 좀 나을 거야. 그러면 따뜻하게 바람 쐬어줄게. 오빠가 밤에 이불 가져올게. 알았지? 오늘만 이러고 자자. 괜찮아. 내일 이불 가져올게. 오늘은 이러고 자자. 알았지? 임시방편으로 이걸로 자자. 괜찮아. 괜찮아. 떨어줄게. 추워 흐르네. 괜찮아. 괜찮아. 올라. 빠져. 여기 올라가. 그렇지. 올라. 그렇지. 잘했어. 아이고, 따뜻해. 미안해. 네, 오빠가 좋은 거 가져올게. 이불 깔아줄게. 그래. 야, 오빠 내일 와서 이불 깔아줄게. 오빠가 내일 와서 이불 깔아줄게. 오늘은 그냥 자. 미안하다. 아이고. 아까 엄청 질서대더니 이제 좀 진정이 됐나봐요. 에휴, 불쌍한 것도. 추워요, 아저씨. 너무 춥다. 추워, 추워. 와, 엄청 춥네. 아니, 쟤 댕댕이들
완전 유기견이네. 그냥 아주 사람 손길 안 탔어요. 안 탔어. 그래 내가 이제 여기 와서 손 태워가지고 나한테만 이제 꼬리치고 그러지. 제가 갔더니 완전 죽으려고 애들이 막 미친 소리를 내. 애들이 아이 거기서 버리면서 괴롭혔으니까 딴 사람 나도 처음에는 애 먹었어. 그러니까요. 막 물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여기서 따뜻하게 해서 살살 달려고 하니까 이제 지금은 응? 그러니까 사람 손길 안 타는 애들아. 내가 근데 막 만지지도 않은데 막 죽는 힘을 내. 그러니까 버리면서 걔를 괴롭힌 거지. 아 학대당한 애들인가 보다. 학대했으니까 처음에는 여기 데려오는데도 애 먹었어. 아 그래서 한 며칠 한 일주일 가니까 이제 조금씩 걔들이 따르는 거지. 아 처음에는 밥을 줘도 도망가더라고. 밥을 줘도 개밥을 줘도 도망가더라고. 안 먹고 숨더라고. 아 처음에? 그래서 그러니까 하루하루 네. 조금 피해주면 먹고 그러다니 네. 이제 며칠 지나니까 조금씩 놔두니까 요만큼 올라고 하다 한 일주일 이상 되니까 조금씩 옆에 오더라고. 그러니까 저도 갔는데 애들이 막 피해요. 막 무서워하더라고. 손은 안 다른 사람과 무서워서 막 떼근거리고 도망간다니까. 그러니까 손을 만지기 전에 막 애들이 막 울어요. 그래서 딱 느낌이 왔지. 아 학대당했구나.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내가 좀 보듬어주고 하니까 나만 가면 꼬리치고 저기 하지. 아 좋다. 아 진짜 애들이 사람은 되게 무서워하네. 저쪽에다 매매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 추워서 또 여기다 들여놓고 그래 오늘 또 내놓고 했는데 내일 아침에 좀 풀린다고 해서 지금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어려워도 어떻게 같이 누나 먹을 때 살아야지. 불쌍하잖아. 아이고 계곡을 건너가야 되네. 어 이거 조심해야겠다. 빠레대를 아 나무 빠레대로 다리를 만드신 거구나. 어우 여기 완전 그냥 와 산중에다가 집을 지셨어요. 산장에 산장 어르신. 어우 이거 언덕 조심해야겠다 이게. 아이고 산장에 산장 문도 더 튼튼해졌네. 아유, 네, 화나고 좋네. 화나고 좋네요. 네, 오, 넓다. 넓게 졌어요. 네, 오, 와. 네, 오. 야, 널찍하니 좋은데요? 예전에 살았던 그 언덕보다 훨씬 커. 훨씬 크고, 그냥 호텔이야. 나도 잘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아, 이건 뭐예요? 이거? 네. 찌개 조금 해놨지. 아, 찌개? 술주한테 드시려고? 응. 어, 이거 뭐 훈훈하네? 어, 뭐 난로 있네? 저 연탄 난로 피웠어. 아, 연탄 난로. 아, 연탄, 여기 있으세요, 지금요? 어, 있네. 아이고, 연탄도 아까 없더만, 어떻게, 몇 장 뭐 구해오신 거예요? 어디서? 10개 정도 남았을 때. 그 갖고 언제 때? 그러니까 이제 아이고 걱정이 되는데. 근데 바닥도 좀 뜨끈뜨끈한. 여기 뭐 깔았어요? 전기 판넬 있나? 판넬 깔았어. 판넬. 아 전기 판넬? 아이 그때보다 여기에 더 훈훈하네. 온풍이 없어요. 우풍. 우풍 어. 날로 피고 하니까. 우풍이 없네. 아 진짜 괜찮다. 아니 이거 이 이불은 제가 사다 준 거잖아요. 이거 맞아 이거. 잘 덮고 주무시네. 잘 덮고 자지. 그러니까요. 아우 다음에 올 때 좀 베개 좀 빨아들여야겠다. 베개가 싸큼해요. 네 어르신 저 마음으로 그냥 도와드린 건데 그냥 뭐 했다는 걸 자꾸 보여주니까 조금 인위적인 것 같아서. 아유 나는 고맙지. 이렇게 도와줘서 여기 또 만들고 해서 따뜻하게 생활하니까. 그래도 집을 못 해드리지만 그래도 이 정도는 해드릴 수 있어서 다행인 것 같아요. 고마워. 아유 저보다도 그 해주신 분들 고맙죠. 제가 뭘 한 게 있다고. 그나저나 되게 아 너무 따뜻하다. 입김이 안 나오네요. 안 나오지. 입김이 안 나와요. 안 나오지. 그때 하면 말하면 입김이 나왔어. 저쪽 집은 집이라기보다도 그냥 오막살이었죠 거기는 그냥. 아 그래서 연탄난로 피니까 우리 우풍이 없어요. 그렇죠. 우풍이 없고 진짜 그냥 자도 더울 것 같은데 나 이 정도면. 좀
좀 더울 것 같아요. 세게 하니까 좀 안 춥게 자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아, 이제 가봐야겠다. 그거 구전녹엽 드시고. 아이고, 좀 올겨울에는 감기 걸리지 마시고.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맛은 정말 좋았고. 신기하게 그냥 조금 뭔가 확실히 그 다음날 뭔가 다르더라고요. 점점 건강이 좋아지시면 제 사비라도 어떻게 해서 사다드릴게요. 드셔보세요. 다음에 올 때는 같이 제가 좀 덜 찍어서 같이 밥도 해먹고 좀 정리 좀 몇 개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 하야지. 예. 근데 쉬니까 몸이 억울하지니까 좀 정리하기 힘들고 좀 나를 풀려야지. 어디 아픈 데 없으세요? 아픈 데 없어. 다리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손하고? 이거 잘 덮고 주무세요. 저는 이제 갈게요. 아이고, 그래도 잘 지내는 모습 보니까 좋네. 아이고, 아이고. 갈게요, 어르신. 그래요, 조심해. 예, 아이고, 계곡 조심해야지. 이거 아이고, 미끄럽다, 여기. 아이고. 아이고, 오지 마세요. 예, 갈게요. 아, 여기 나무 부러지네요. 조심해야겠다. 예. 내려가. 어르신 조심하세요. 그래, 조심해. 갈게요. 그래, 조심해. 네. 예. 쉬세요. 얼른 들어가 주무세요. 그래. 얼른 가, 이제 저 보여요. 그래. 아휴. 아휴, 어르신이 이제 불 끄셨네.